모든 것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의 요리 음식의 비법입니다. 영업이 끝난 가게, 하지만 다른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달인. 늦은 밤이 돼서야 퇴근하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활의 달인에서 나왔습니다. 반죽해 죄송합니다. 퇴근한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아버지. 방에 들어서자 뭔가 꺼내 보여주는 달인. 이게 뭐예요? 이거요. 제가 10년 동안에 요리에 대한 노력에 대한 연구 결과 모아놓은 걸 할 수 있었죠. 레시피. 레시피. 요리를 시작했을 때부터 최근까지의 연구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 1급 보물입니다. 야, 1급 보물. 예, 1호. 근데 달인 출출하셨나 봐요.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또 비빔면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어느덧 맛깔스러워 보이는 비빔면 한 그릇이 뚝딱 완성됐습니다. 만찬에 초대된 사람은 바로 아버지. 늦었지만 함께하는 저녁이 행복한 주인공. 저기 아버님, 달인 자랑 좀 해주세요. 아주 훌륭합니다. 지금까지 한 그대로, 그대로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앞으로 훌륭한 요리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뭐 목표는 뭐 당연히 현재 제가 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사업을 꾸려가는 게 당연히 목표고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희망. 아들로서, 오빠로서, 친구, 직장 동료로서 최고의 유승건이라는 사람이 정말 착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제 희망입니다. 네, 달인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교육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GMB 어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K-스터디 한국 원격 평생 교육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건강기능식품 녹십처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